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을 모시고 제대로 된 재검표를 아주 손쉽게, 막 쉽게 이야기하면 한 시간이나 30분 안에 마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법원이 무게 측정과 같은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검증 방법을 추후에 감정으로 미루고 이렇게 재검표 과정에 도입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검표를 한번 가짜 투표지와 진짜 투표지를 구분한 다음에, 진짜 투표지만 세는 것인데, 현재는 가짜 투표지를 분리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을 대부분이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을 모시고 30분 안에, 1시간 안에 그냥 가짜 투표지를 그냥 완벽하게 분별해내는, 판별해내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방식을 한번 보시고 이 방식이 대부분에 적극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흥미롭게 볼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요약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가짜 투표지를 빨리 찾아내는 방법.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너무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방법,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를 빨리 찾아내고 싸게 찾아내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대법관들이 이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조슈아님이 생각하실 때 대법관들이 왜 이렇게 싸고 쉽고 단박에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죠? 네, 이제 이 선거무효 소송에 있어서, 저도 이제 열심히,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선거법이나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무효 소송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원고가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증거를 선관위가 갖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의 개인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투표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보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투표지의 이미지를, 원고 측이 받아서 이미지들을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을 또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가는 것 자체를 상당히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개표 현장에 가면은, 참관자들이 얼마든지 사진도 다 찍고, 영상도 촬영하고,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이, 투표지에 누가 찍었는지는, 어떤 사람이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투표지를 얼마든지 촬영하는 등에, 어느 정도 이렇게, 투표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무효 소송을 보니까 너무 과하게 이 극도로 이제 이걸 이 정보의 그 유출을 꺼려한다. 국민의 개인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이 무결성을 증명해 내기 위한 원고의 노력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절차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후에 또 감정을 통해서 이 진위 여부를 가릴 수도 있고, 그런 절차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선관위가 이때까지 미뤄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감정에 있어서 또 어떤 식으로 꼼수를 써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선관위와 싸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뭔가 딱그 줄을 잡고 있을 때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단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카드들을 하나둘씩 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검표를, 그럼 이건 합당한 재검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꼭 지켜주길 원한다. 안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제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게 상당히 상대방으로서는 압박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뭐 이 저 대법관들의 그런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8월 23일 날 그런 인천이 아니고 양산을 재검표한 조재연 대법관, 특별2부, 대법 특별2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시고 특수상고 출신을 아주 입지전쟁인 그런 대법관이라고 부르는데, 겉으로는 잘 웃고 뭐 허허 이렇게 보이지만 대단히 그렇게 엄격하고 불법적인 그런 재검표를 실시를 했거든요. 저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것이, 가짜 돼지와 진짜 돼지를 구분할 때, 또 가짜 투표지하고 진짜 투표지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투표지의 무게를 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무게를 재보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아주 판별이 쉬울 것이고, 인쇄 상태를 보려면은 루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고 만질 수도 있도록 허용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8월 23일 날 조재연 씨가 보인 그런 태도라는 것은 일체 무게를 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양반이 진짜 공정한 재판관인지 아니면은 선관위의 대변인인지 선관위의 변호인인지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슈아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대법관이 저렇게 내놓고 그냥 한쪽으로 그냥 편애를 하니까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지식을 제공하자. 가짜 투표지하고 진짜 투표지를 구분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시에 30분이나 10분 정도 드리면 될 일을 왜 그렇게 계속해서 안 하려고 그냥 뺑소니를 치냐. 조재현 씨 오늘 이 방송 보고 가짜 투표지 변별법을 영등포에서 즉시 채택해가지고 가짜 투표지하고 진짜 투표지를 구분하시라고요. 구분한 다음에 세야 되지, 그 법원에 그냥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임직원이나 부장판사 그 비싼 사람들을 데려다가 몇 시간씩 그냥 뭐 23시간 뭐 18시간 이렇게 작업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돼지를 가짜 돼지하고 진짜 돼지를 구분한 다음에 진짜 돼지만 세야 되지, 가짜 진짜 돼지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돼지 수만 세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 조슈아님이 진짜 돼지 세는 법, 돈 안 드는 법, 빨리 하는 법,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한 정도 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법, 이걸 오늘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널리 공유하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대법관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신 그냥 그렇게 자꾸 숨기면은 다음에 큰일 난다. 이 가짜 투표지 10분, 20분, 30분에 바로 측정하는 방법을 오늘 정격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슈아님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재검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작전이다 뭐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될까 싶어가지고 좀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성천 그 전 노조위원장님한테 이제 조언을 구해왔는데, 우리가 선관위 측이나 대법원 측에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뭐 알려줘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도 되는 거다. 이거는 왜 공개되어도 괜찮으냐? 이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돼도 괜찮다.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개되어도 되는 내용들은 투표지의 어떤 측정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잰다든지 무게를 잰다든지 하는 부분은 원래 대법원이 이걸 이제 그 투표지의 무결성, 원본성에 대해서 확인을 대법원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 구입이라든지 이걸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대법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선관위 또 목도 아니고요. 대법원이 이걸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대법원이 하지 않고 원고 측이 해주니
정말 대부분은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민사는 원고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증거들이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증거 물품을 갖고 원고도 이걸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딱 재검표하는 딱 그 시간. 그 시간 외에는 뭐 이 투표지를 실제로 확실한 뭐 이제 선관위가 실제 투표를 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뭐 우리야 뭐 가짜라고 보지만 그 선관위가 주장하는 그 투표용지를 실질적으로 보고 뭐 길이를 잰다든지 무게를 잴 수 있는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은 없습니다. 재검표 시간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고 저런 사람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정밀한 저울과 자다 이러면은 이건 이제 그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원고든 피고든 누구나도 아 이 부분은 정말 두 손을 들고 아 이 선거가 이제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환영하면서 양측이 다 환영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이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이렇게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라든지 저와 같은 사람들이 검사들을 위해 가지고 사건 수사도 다 해줬고 이제는 대법원이 세금 가지고 먹고 살면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이제는 검사 대신에 대법관과 대법원 측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돈도 안 들고 법원의 직원들 고생도 안 시키고 대법관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진짜 투표지하고 가짜 투표지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을 지금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 내용을 지금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것을 아신 다음에 대법관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 선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과학기술을 활용해가지고 30분이면 끝낼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2년째를 접어들 정도까지 그렇게 끌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이게 G7 국가에 아스라스케 포함될 수 있는 여부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 측정기술, 과학적 측량기술을 사용해가지고 투표지, 진짜 투표지, 가짜 투표지 하나 제대로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 특별 2부의 가장 연장자인 조재현 대법관은 자꾸 뭘 숨기려고 하지 말고 무게 재는 거, 투표지 길이 재는 거, 그다음 투표 용지에 대한 검수, 인쇄 상태 검수 이런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그냥 30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라 이야기죠. 근데 그 30분 안에 진짜 끝낼 수 있냐? 그걸 이제 오늘 바실리아 TV에 조슈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되면 안 되는 거 안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공개되면 안 되는 게 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과학적으로 너도 나도 확인이 될 수 있는, 측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공개돼도 뭐 상관, 왜냐면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선거인명부라든지 개표 상황표라든지 아니면 이 표에 대한 뭐 예를 들면은 그 현장 뭐 탐문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문서를 직접 비교해야 되는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얘기해서 이 작전이 나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가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뭐 이렇게 되면 업무가 마비가 된다. 이때까지 뭐 많이 해오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인명부는 실질적으로 컴퓨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뭐 인쇄하기도 어렵다. 뭐 여러 가지의 핑계를 충분히 댈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문서적인 부분은 어떤 것을 제출하라. 제출하라는 걸 강하게 압박을 하지 제출한 다음에 그러면 제출된 이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끼리 이제 작전을 짜서 절대 이제 공개가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조언을 좀 해 주셨고요. 지금 조슈아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전해드리면은 오늘 이 방송은 조재현 대법관님도 보시고 또 법원의 부장판사님 외에 한 10여 분 정도의 판사님들이 참가하시니 그분들도 보시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은 원고 대리인 측을 대표하는 그런 변호사분들도 반드시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8월 23일 인천 양산을에서는 물론 변호사들도 노력을 했겠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무게를 측정하는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그 아주 완강한 조재현 씨의 그런 입장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우리의 권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댓글 남기신 프리덤 오니님의 글은 우리 모두가 한번 공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대법관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8월 23일 양산을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원고의 법률 대리인의 참관인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저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대법관에 있지만 우리의 친구라고 여기던 이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여부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제학과 경영학에서는 아주 오래된 그런 이론이 주인 대리인 비용이 있습니다. 이 선금 무효 소송은 그 소위 지금 소송을 대리하는 원고인들은 변호사들도 계시고 참관인들도 계시지만 그 변호사와 참관인들은 일종의 에이전트 대리인입니다.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대법관도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만 변호사들도 항상 감시 감독을 하고 참관인들도 열심히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인이 항상 재근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질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유명한 주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대리인은 그게 변호사건 아니면 직원이든 간에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큰 그런 해결 과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죠. 아마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내용은 대법관들도 보시고 그다음에 원고 측을 대표하는 그런 변호사분들이나 참관인들 보셔가지고 그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 지금 국민의 이익을, 국민이 뭘 원합니까? 명쾌하게 4.15 총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거죠. 그 밝히는데 그럼 어떻게 싸게 쉽게 빨리 밝힐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오늘 측정과 관련해서 조슈아님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번 그 양산을 그 재검표에서 또 무게를 측정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도 무게 측정은 이제 또 국민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 댓글로도 이미 또 많이 이제 댓글로도 이제 얘기를 조언을 해주셨고 이걸 이제 다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리고 변호사도 선관위도 다 안다. 모두가 다 아는 것 같으면은 왜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오히려 압박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울로 무게 재는 것도 선관위의 제지를 당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양산을 재검표에서는 저울 재는 것을 올바르게 이제 그 절차를 진행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가서 오히려 좀 더 그 힘이 있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저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떤 이런 어떤 측정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할 일이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이제 제가 좀 임의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상황에 맞게 좀 더 이제 좀 보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페하고요, 루페하고 USB 현미경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USB 현미경을
직접 이제 연결을 하는 노트북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일체형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앱손 프린터로 찍은 투표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선관위가 절대 반박하지 못할 투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여 청약에서 찢어진 투표지. 그건 선관위가 본인이 자기들이 이제 유출된 게 맞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들고 가면은 선관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세하게 측정을 했을 때 이거는 그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4.15 때 썼던 투표지가 아니라고 절대 반박을 못할 겁니다. 그런 그 방법을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 용지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조금 이따가 제가 찾아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제 연습용으로 만든 그 연습 용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관위에서 직접 프린트한 게 맞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물론 그걸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은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부여 청약에 찢어진 투표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좀 연결도 시켜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용지가 기왕이면은 좀 100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선관위가 확실하게 프린트한 게 맞는 그 용지는 여러 장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거는 이제 한두 장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대조한다든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샘플이 되고요. 그리고 앱손 프린터로 선관위가 말하는 규격, 예를 들면 이제 100 곱하기 뭐 150 뭐 154 뭐 이런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 규격에 맞게 앱손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해서 물론 그 안에 그 내용은 뭐 견본이라고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굳이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예 프린트를 하지 말고 그냥 맨종이로만 딱 그 맞는 그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앱손 프린터를 뽑을 때 인쇄를 안 하면 되거든요. 이 하얀 걸로 이제 인쇄를 하되 가로 세로 사이즈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인쇄를 견본이라고 크게 쓰더라도 인쇄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용을 프린트하지 않고라도 이렇게 100장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뭐 여유 있게 뭐 100장짜리 두 뭉치면 더 좋겠죠. 혹시 모르니까. 예, 그런 식으로 100장짜리로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조군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 대법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런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좀 여러 가지로 또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A4 용지도 뭐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A4 용지도 이제 100장을 들고 가면 되죠. 100장하고 또 무게 재고 두께 재고 할 수 있으니까 뭐 A4 용지를 또 가져간다든지 이런 또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조지가 여러 가지 모조지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120 평량이라고 하는데 120 모조지를 가지고 프린트를 한 겁니다. 예, 프린트를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평량이라는 것은 이제 종이를 잴 때 가로 1m, 세로 1m 면적의 종이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쓰는 복사지 같은 경우는 75 모조지, 80 모조지,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국역 투표지는 100g 모조지. 예, 이번에 사용된 양산 을에 있는 170g 모조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다양한 모조지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150짜리고요. 예. 요런 거를 다양하게 준비해야 150g 예. 모조지죠. 네, 150g. 50g 모조지. 예. 예. 이런 여러 종류의 모조지로 인쇄를 해가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사실 이런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용지하고 똑같이 찍으면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견본이라고 이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저는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견본이라는 게 너무 작아서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견본이라고 쓰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투표 이게 인쇄가 되면 더 좋은 것이 인쇄가 되어야 이 망점 분석을 할 때 인쇄한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한다면은, 한 장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뒤에 거는 다 인쇄 안 하고, 100장을 딱 이제 두께나 무게용으로 확인한다 하더라도, 한 장만큼은 꼭 이제, 인쇄를 해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쇄로 된 투표지는, 인쇄망점이라는 아주 정교한 그런 그 점들을 만날 수가 있고, 프린트로 출력된 것은 굉장히 조악하고 거칠기 때문에 그런 망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측정 기구들이 좀 이제 필요한데요. 두께 측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두께 게이지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부분도 또 있는, 그 명칭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게 뭐 길이 두께 이런 걸 재는 겁니다. 이런 걸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기도 하고, 캘리퍼스 혹은 노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 요거 이제 측정 장비, 요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이게, 정밀 저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저울인데요.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정밀 저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각각의 장비가 가능하면 최고로 정밀한 걸 써야 됩니다. 이것은 0.01g까지 잴 수 있는 겁니다. 0.01g까지 재는 거고, 그리고 이거 두 개도 0.01mm까지 재는 겁니다. 이게 장비가 0.1mm까지 재는 게 있고 0.01mm까지 재는 게 있는데,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꼭 이렇게 0.01까지 재는 거. 네, 이걸로 꼭 이제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0.01의 차이도 뭐 좀 이제 정확하게 더 측정을 해야 더 신뢰성이 더 가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측정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미지 검증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래 이제 인천연수구에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사용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게 옆에서 이걸 그 제작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했는데, 너무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물론 사전투표 자체가 없어져야 되긴 하지만, 사전투표를 없애지 못한다면 검증 프로그램 가지고 모든 부정선거를 다 잡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든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있는 투표지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그 기능이 10가지도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고, 특히나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는 똑같은데 도장 위치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도장의 방향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꼭 활용하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라이센스라든지 어떤 식으로 대응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쨌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 개발 과정을 본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상당히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그냥 아주 좀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하고는 조금 이제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복잡하게 보이시는데 어쨌든 재미있게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8월 23일 날 양산 의뢰서 조재현 대법관이 이미 측정된 무게 측정 자체를, 투표지의 무게 측정 자체를 이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신대한 대법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가장 재검표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짜 투표지를 아주 싸게, 쉽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측정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룻배 한번 보여주시죠. 아, 룻배가 지금 제가 룻배를 어디 잘 놔뒀는데요. 아, 제가 이제 그 USB 현미경이 성능이 너무 좋아서, 예. 네, USB 현미경만 요즘 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룻배가 어디 찾으면 이제 조슈아님이 사용하는 룻배는 몇 배
배율의 확대액입니까? 그냥 만 원짜리 10배인데 아니 그걸로도 너무 잘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네. USB 현미경 두 대를 한번 보여 주시죠. 한 번 더. 네,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다음 페이지에 사진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예. 예,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실물도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룻배는 예. 이제 룻배죠. 네, 룻배가 이렇게 생겼고요. 예. 예, 그다음 두 번째 딱딱 찔러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룻배로 보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자세히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빨리빨리 볼 수 있는데 자기 혼자만 보인다는 게 약간 아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구체적인 증거로 활용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네. 여기 있는 이 노트북으로 USB 현미경을 직접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망점을. 그렇기 때문에 USB, 네. USB 현미경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USB 현미경이 노트북이 필요하고요. 노트북이 필요하고 여기 이제 어떤 세팅이 필요한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들어가시는 분이 이걸 쓰겠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겠지만 노트북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복잡하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름이 LCD 현미경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LCD 현미경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거를 두 개 들고 가면 되겠죠. 한쪽은 우리가 들고 간 진본, 부여청약 투표지, 그리고 반대쪽은, 선관위가 진짜라고 우기는 현장에서 이제 무작위로 추출한 투표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렇게 그 LCD 현미경이라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나란히 놓고 본다면 되고요. 노트북으로 이제 USB 현미경 두 개 연결하는 거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지만 조금은 이제 그 기계 컴퓨터나 이제 이런 걸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좀 간단하고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켜서 전원만 딱 꽂으면 바로 딱 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고가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가장 저렴한 게 13만원, 14만원 정도 하는데요. USB 현미경은 한 3만원, 4만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나라가 지금 뭐 거의 백척 간두에 쳤는데 13만원 투자하는 건 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저런 장비들을 네.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뭐 이렇게 감정 절차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이렇게 이것만 사용하면 그냥 금세 10분이라도 그냥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법관님들도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이런 장비들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이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10분, 뭐 5분, 뭐 30분, 1시간이면 다 재검표가 끝날 건데 어떻게 그렇게든 미르는 곰탱이처럼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밑에 측정거리를 아까 캘리퍼스라고 했습니까? 아, 캘리퍼스라고 하고요. 이게 뭐 노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노기스가 왜 노기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본 말인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까지 잴 수 있습니까? 오차가. 아 이거 그 길이가 그 최대 측정 그 길이는 뭐 150도 있고 200도 있고 뭐 300도 다 있습니다. 길이는 다 길이 있고 정밀도는 0.1mm짜리가 있고요. 0.01m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꼭 0.01mm까지 재는 그걸로 이제 꼭 구입하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울도 이제 네. 저울도. 예. 네, 저울도 0.01g까지 재는 걸로 이제 꼭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좀 그리 저렴한 걸 좋아해가지고 저렴한 걸 여러 개 샀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걸 4개를 사서 4개 중에서 좀 더 정확하고 튼튼한 거 그걸로 이제 그 확보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저울이 25,000원 뭐 이런데요. 어떤 3만원 내외면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데 제가 너무 싼 거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렴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걸 여러 개 구입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좀 성능이 확실한 걸 좀 찾는 이런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런다 뿐이지.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제약이 있어가지고 뭐 한 세 개만 갖고 갈 수 있다. 아니면 한 개만 갈 수 있다. 세 개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뭐한 가지로 측정하나, 세 가지로 측정하나, 다섯 가지 측정하나, 시간 차이는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저는 다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뺄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뺄수 있는 게 없고, 아니, 이게 그 뭐, 이거는 이제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뺄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 부분에 사실 저는 대해서, 네. 뭐이 보면은 지금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하고 이제 지난해 4월부터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국비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대학에서도 그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선거에 관해서는 가장 그렇게 실전에 강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또 아쉬운 것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계속해서 이제 재검표에 참관으로 참석할 수 있으면 나라에 크게 기여할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어쨌든 이번 재검표에 임하시는 그런 변호인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에이스급 실전과 이론에 강한 사람들을 그렇게 팀업을 해가지고 승리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02년도에 그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선수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승리를 이끴던 히딩크 감독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팀워크라든지 그 정의 요인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조슈아님 못 들어가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이기는 그런 재검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뭐이 장비들은 만약에 이제 연결이 되면 뭐 얼마든지 온거 측에 이제 제가 좀 전달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현재는 제가 지방에 있어서 어렵지만 조만간 이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 다음 원고 측 변호인단에서 직접 구입하기가 힘드시게 되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 이제 전달해서 이런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 지금 조슈아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럴 줄 알고 다두 개씩 샀습니다. 아, 두 개 예, 드시구나. 다두 개씩 사가지고 괜찮습니다. 저는 뭐 기증을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저기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그 다른 카메라를 이 카메라를 써야 될것 같은데요. 아이패드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 방송을 좀 이제 연결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화면 전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저도 좀 정리할게요. 저도 지금 2대 가지고 앞으로 네네. 조슈아님한테 좀 분발받아 나도 몇대 설치가 해야겠는데. 네. 저는요, 이런 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 각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이런 거를 좀 저는 즐겨하는 그 스타일이라서, 다른 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다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이제 재밌게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들도 뭐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이제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뭐, 무게 재는 것부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무게를 재는 거.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좀 빼고요. 이게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이게 0.01g까지 재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0.01g이 엄청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막 바뀝니다. 그래서, 예. 저울을 찾아보면 0.01g까지 재는 거는 유리로 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덮는 그런 장비도 있고 한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바람에도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네. 수시로 그 제일 마지막 자리는 조금씩 바뀔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확대를 하기가 필요하는데. 0.01mg까지 된다. 네, 1.56, 1.56이나 1.57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투표지입니다. 앱손 프린터에서 나온 투표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20 보조지입니다. 120. 120 보조지. 네, 그러면은 보면은 100 지금 바람 불어도 바뀌는데 1.81입니다. 지금 게 뭐죠? 지금 이거는 보이는 식이에요. 120 보조지입니다. 120g 모조지. 네. 예, 1m 곱하기 1m 면적이 120g 모조지를 나오는 네. 것이고. 예. 근데 이게 선관위의 규격이 아래 위 높이가 154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 152입니다. 그런 게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기가 복잡한데요. 제가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슈아님,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으로 이야기하는 구역 투표 용지는 세로 154mm, 네네. 가로 100mm인 거죠. 네.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가 4명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후보가 4명이면 그렇고, 5명이거나 또 늘어나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뭐죠? 이건 100g, 150모조지입니다. 예, 150g 모조지. 네. 예. 그러니까 이 이걸, 구역 투표지보다 이 종이가 1.5배. 넓어져가지고, 아주 넓어져가지고, 가로 1m, 세로 1m가 된다면, 150g이 딱 된다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규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그럼 측정한 다음에 뭘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단 측정을 먼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런 식으로 씁니다. 요거는 손으로 이렇게 연 다음에 이걸 종이를 놓고 이렇게 딱 내리면 12라고 나오죠. 아, 0.12. 0.12라고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이거 뭐 아하. 이거 뭐 5초도 안 걸리죠. 이렇게 고추도 안 걸리구나. 네. 그리고 이게 다 보시면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 봤는데, 이게 아주, 0.12. 예, 아주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0.01까지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종이가, 이물질이 약간만 있어도 0.0 몇까지는 차이가 약간 납니다. 하지만, 그 조슈아, 예. 그렇게 이제 정상 투표지는 두께가 0.12 네, 맞습니다. 미리미터인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선관위가 선관위 납품을 한 것, 롤 용지. 자, 이게 이제 선관위가, 지금 4.15 때 썼던 걸로 추정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0.13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4.15 때 썼던 거 확실한 거 이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보궐선거 때 썼던 롤 용지입니다. 예. 보궐선거 때 썼던 롤 용지인데요. 이걸 이제 보시면은 예, 12네요. 12. 그러니까 4.15 총선 때 썼던 그 종이가 아주 0.01mm 좀더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에 비해 가지고 4월 15일 총선에 사용됐던 그런 조달 물품이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달한 것은 0.13mg이고 이제 4.7 보궐선거에서는 0.12mg. 그러니까 통상 한국에 사용되는 그런 투표용지는 정상 투표용지는 대개 0.12mg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차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 네.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네. 밀리미터.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20짜리. 네, 이게 120 보조주인데요. 뭐 이렇게 딱 보면은 0.15가 나오죠. 네, 그리고 150 모조지 같은 경우는 0.18이 나옵니다. 어휴. 아, 잠시만요. 정확히 0.16. 네, 이런 식으로 두께가 바로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더 정확하게 재려면 동시에 몇 장, 여러 장을 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장을 잰다. 10장을 재면은 이걸 잰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다. 이런 건 이제 참고로. 그러니까 재검표 현장에서는 대개 100장 묶음으로 공밴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100장 묶음을 그냥 딱 놓고 그냥 재버리면은 네. 그냥 이렇게 딱 이 기계를 뭐라고 했죠? 이거는 그 두께 게이지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두께 게이지를 가지고 네. 100장 묶음을 딱 해버리면 그게 이 소위 구격 투표지인지 비구격 투표지인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조재현 대법관이 이걸 하나 사셔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 100장 묶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100장 묶음을 가지고 한번 재버리게 되면은 거의 전부가 비구격 투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분 안에 끝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00장은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급하게 사다 보니까, 이게 그 간격이 작은 건데, 간격이 좀 더 큰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한 분이 그 직접 이 게이지를 같이 측정하셔가지고, 100장은 1.6 뭐 센티미터인가. 예, 그, 저, 중국산은. 네. 그리고 또 한국산은 그냥 뭐 1.1cm인가 어떻게 표현하셨던데, 그 100장을 측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걸 공병호 TV에서 이제 소개된 바가 있는데, 네. 100장 아니면 10장을 또 바로 재면 바로 나오는 거죠. 네. 무게를 재도 가짜 투표지가 검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뭐, 두께를 재도 검시에 나오고, 루페를 재도 검시에 나오고, 이런 거를 이렇게 쉬운 거를 참. 네, 그래서 참. 이제 그 잴 것들이 많습니다. 잴 것도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이제 그 캘리퍼스인데요. 이 캘리퍼스 그 노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노기스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이름은 그, 캘리퍼스 모양, 노기스는 회사 이름 모양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 네. 그, 근데, 잘 아시는 네, 인쇄업체에서 다 노기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이제 정식 명칭은 캘리퍼스고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거는 세 가지를 다 재야 됩니다. 뭐냐면은, 아래, 위, 높이를 재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이게 넓이를 재야 됩니다. 넓이가, 이제 인쇄, 인쇄하시는 분의 전문가 얘기로서는 100이 아니고 100보다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4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게 되면은 이게 좀 잘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잘 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조슈아님이 재시고 있는 것은 이제 투표 용지가 구격 용지인지를 이제 파악하는데 네. 대한민국의 이 구격 투표지는 세로가 가로가 항상 100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조슈아님 세로가 154죠. 이게 세로는요. 세로는 그 154라고 선관위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인쇄 전문가 40년 경의 인쇄 전문가가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 보니까 100보다는 104가 훨씬 많더라는 거죠. 비구격 투표지가 길이로서도 확정됩니다. 무게로도 확정되고 두께로도 확정되고 길이도 확정되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30분도 안 걸립니다. 이건 이제 100.8입니다. 100.7군데 100.8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인쇄소마다 이제 좀 제대로 하는 데가 있고 좀 제대로 못 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건 그 제록스 건데요. 이거는 재단이 잠깐만요. 아, 이게 더 정확하네요. 이제 그 인디고를 출력한 데에서는
이게 프린터하고 재단하고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제록스를 가지고 이제 재단한 곳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100.13. 예,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재단 인쇄하는 업체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록스 인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로가 100.13mm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휴렛패커 대 인디고 그런 디지털 인쇄기를 사용한 것은 얼마 나왔습니까? 그건 이제 100.8 나왔습니다. 100.79. 100.8. 네, 79인데요.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그 실제로 재보면 아주 제각각일 거라고 생각이 또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두께도 재야 되는데요. 두께는 아까 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빠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 시간 없는데 뭐 이렇게 재고 있냐 뭐라고 할 때, 이렇게 딱 하면은 1초 만에 재니까 이거는 뭐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재판이 지연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간편함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한 두 장을 잰 다음에 나누기 1을 한다든지 다섯 장을 잰 다음에 나누기 5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장을 잴수록 좀 더 정확해지는데요. 뭐 그럴 바에는 정확도가 이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이 캘리퍼스로 두께를 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장으로 네. 캘리퍼스 가운데 버니아 캘리퍼스라는 게 있는가 봐요. 네네. 그런 1000분의 1cm까지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1000분의 이게 1000분의 1cm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 100분의 1mm이기 때문에 100분의 1mm는 1000분의 1cm랑 똑같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 같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가지 검색해가지고 가장 좀 좋은 걸로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캘리퍼스. 네. 이게 이제 투표용지가 조금 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려면 꽉 눌러줘야 됩니다. 사실 꽉 눌러서 나온 수치를 재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누르면은 더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요. 예, 16.72 이렇게 나옵니다. 16.72mm. 그게 100장이죠. 네, 이게 100장이고요. 아마도 150g 모조지죠. 예, 150 모조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위조 투표지인 거죠. 가짜 네. 투표지. 비공격 네. 투표지가. 그러니까 이게 두께를 예, 두께를 꼭 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따가 망점도 봐야 되는데요. 망점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본 걸 내용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체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엑셀 파일 만든 건데요. 이 엑셀 파일도 그냥 이제 공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댓글에 첫 번째 댓글로 올려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요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선관이든 대법관이든 왜 이렇게 안 하냐.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좀 소리도 높여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표를 만드는데요. 이 표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수치들,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 손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옆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두 줄로 나눴습니다만, 위에 있는 순번이 1번, 뭐, 인디고로 뽑았다,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계산했을 때, 아래 표에 1번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길게 쭉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의 샘플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디고로 뽑은 155조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뽑았을 거라고 있으시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는 이 두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 넣었고요. 이 제록스는 혹시 몰라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쇄업자분께서도 아주 두꺼워 보이긴 했는데 정말 왜냐하면 원래 100을 써야 되는데 150을 쓸 리가 있을까 해서 아리송했던 거죠. 왜냐하면 또 만져본다든지 그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첫 그 재검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120도 뽑아보자 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120도 주문을 했습니다. 150, 120 그리고 선관위는 이제 100모조지고 100모조지는 여기 제가 이제 롤 용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앱선 프린터로 뽑아버리면 제대로 이제 좀 정리가 될 거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정상투표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선관위에서 바꿔치기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나왔어야 될 용지는 100모조지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규격도 100모조지를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100모조지를 쓰지 않으면 규격에 제가 알기로는 이 오차 허용 범위는 4%로 알고 있습니다. 4%. 4%를 넘어가면 업계에서는 아 이거는 규격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에서는 그 범위를 몇 퍼센트로 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뭐 대충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업계의 규정이 4%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차의 범위를 10%로 하면 어떠냐? 괜찮습니다. 10%도 넘어가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면 되겠고요. 지금 조슈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번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 기억이 정확하면 공직선거법 아마 107조인가 109조의 1항은 예, 구격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선거 무효사유의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구격투표지, 정상투표지, 합법투표지 이 투표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오차범위 4%를 크게 넘어서는 경우 예를 들면 1번처럼 예, 휴레페커대 인디고 모델에서 평량 150g 모조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거는 뭐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단박에 위조 투표지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무게를 측정하는 거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셨는데요. 3번이 기준점이다. 3번이 조작이 없는 게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한 부분이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투표 용지를 프린트를 한 거죠. 프린트를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했는데 가로는 변함이 없겠죠. 롤 용지를 썼으니까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근데 측정을 했더니 100.2가 됐습니다. 100.2 정도는 오차 범위고 그리고 100.2라고 정확하게 그래도 확실하게 기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154라고 했습니다. 근데 152.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측정의 가치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걸 절반으로 잘라뒀든지 아니면 더 길다든지 가로 세로만 정확하게 재면 이거 평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로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1m, 그 가로 세로 1m까지 늘렸다라고, 그 수식을 넣으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 만약 가게 되면, 언제 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딱 재고, 두께까지 재고, 무게까지 딱 쟀을 때, 정확하게 위조냐 아니냐가 바로 딱 판별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엑셀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또 보시면은, 오차 퍼센트 이런 것까지도 판별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이면은, 뭐, 이건 가짜다. 이런 게, 알림까지 뜨면 더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고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기능들을 이제 최대한 넣었습니다. 이게 많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디에서 만든 것이냐 이런 거에서 이제 강남에 있는 인쇄소 이런 식으로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프린트한 인쇄한 기기 이건 HP 인디고라는 기계로 했다 이건 앱손으로 했다 이런 겁니다. 종이 같은 경우는 이건 롤 용지를 썼다 이런 거고요. 종이 규격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조지, 백상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모조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모조지, 120모조지, 100모조지 이게 사실 평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조군으로 하나
추가에 넣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조를 하는 게 더 정확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비교를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쓰는 이게 대한제진인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밀크라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지난번에 이제 인천연수울 그 개표를 했던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종이를 썼습니다. 밀크라는 예,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 뭐 여차하면은 근처에서 해서 이제 또 잴 수도 있고 하니까 무난하게 쓰는 이 용지들도 다 넣었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규격 평량을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150모조지니까 150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제 A4 용지는 그 겉에 80이라고 써 있습니다. 평량이 80이다. 80 미터 이렇게 제곱 이런 식으로 퍼 그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단위가 80g 퍼 네. 제곱미터. 예, 여 위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아, 미터 아, 예, 제곱 예, 예. 퍼 그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렇게 예.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A4 용지 이런 거를 이제 주의 깊게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 이걸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를 잰 거거든요. 무게는 10장지에도 괜찮고요. 100장지에도 괜찮고요. 뭐 3장지에도 괜찮습니다. 선관위에서 뭐 예를 들면은 안 된다. 5장만 재라. 괜찮습니다. 5장만 재도 됩니다. 대신 여기서 오른쪽에 장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수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걸 3장을 잰 무게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132라고 해 보겠습니다. 132인데 사실은 100장을 잰 게 아니라 50장을 잰 거다 라고 했을 때 결과치는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환경, 그러니까 이제 그 재검표 상황에서 막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어떻게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기능들을 다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학만 하시면 국민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슈아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냥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두께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3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역 투표지는 이제 제곱미터당 100g 모조지를 씁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100 모조지인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의 용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1번 휴레페크대 인디고의 제곱미터당 150g.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150g 모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이라는 기준점을 딱 놓고 그냥 단박에 계산하면 지금 조슈아님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0장을 재는 경우, 10장을 재는 경우 그냥 장수만 집어넣으면은 바로 밑에 있는 그래프 이 저 테이블이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치를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장이냐? 뭐 100장을 잰 거면 100장 100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두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두께를 넣어야지만 그 정확한 밀도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제가 이제 측정을 못했지만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한번 이번에 뭐 이제 아쉽게도 인천 저 양산 의뢰를 경우에는 두께를 못 잰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조슈아님 계속해서 두께도 함께 무게도 재야 되지만 두께도 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정확하게 두께 재고 무게 재면은 그냥 단박에 10분 만에 그냥 예?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선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재현 씨가 머리가 좋을 때니까 특수상고 나와가지고 대법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 30분만 보고 지금 시간부터 보면 됩니다. 단박에 그냥 예, 선거 무효 소송을 어떻게 판결 내려야 될 거냐 뭐 이걸 딱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보고도 이제 뭐 그냥 엉망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어디 가는 줄 알죠? 네.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네, 이거 이렇게 다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규격 평량 이거는 당연히 뭐 선관위는 100 모조지를 썼다고 하니까 선거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100이라고 좀 써놨고요.
두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18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그 예. 지금 그 롤 용지체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래서 18mm 정도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장을 쟀었군요. 제가 한 장을 측정을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100장 두께를 네. 여기 보시면은 두께를 선거 한 장당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12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는 훨씬 두꺼울 텐데 이거를 제가 임의로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한 18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기 인디고보다 모기가 더 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17이나 18 이 정도로 해야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는 제가 임의로 다 넣은 겁니다. 물론 이제 민경욱 후보 페이스북에서 수치를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게는 264였다. 그리고 가로 세로는 100에 154라고 선관위가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해서 이제 입력을 했는데요. 이 264도 정확한 건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가장 정확한 거는 무게를 재는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야 이거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이걸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264라는 거를 이제 그 확실한 건지는 저도 그걸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입력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 장은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이걸 넣어도 되고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측정을 했을 때 0.12가 나와야 정상이다. 이건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저울에다가 이거 한 장만 올려놓고 저울에 쟀을 때 원래는 0.12가 나와야 된다. 무게는 1.57g이 나와야 된다. 한 장당 1.57g이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디고처럼 2.26이나 그 이상이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주 큰일이라는 거죠. 이게 다 그냥 위조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이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저 조수환님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 기준 구격 투표지는 장당 1.57g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번 같이 이렇게 저 뭐죠 양산을 같은 경우는 2.26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100% 위조 투표지인 거죠. 그러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무게를 절대 재지 마라. 무게 재는 것을 그냥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시끄먼 사람들 있죠. 속이 시끄매가지고 아마 참 이게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장당 무게를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장당 무게를 보시면. 네. 근데 이제 이 장당 무게는 사실 선관위가 154m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높이가 세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0.01이나 0.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처럼 2.26이 넘어간다든지 무게가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께도 0.12하고 0.16은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두께를 딱 쟀는데 0.16 혹은 0.17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바로 무효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아마. 예. 어쨌든 저는 이제 TV의 의견 코너에 100장을 댔을 때 1.1cm 그다음에 100g 모조지 같은 경우에 위조된 네. 그 150g 모조지 같은 경우에 1.6cm가 나옵니다. 뭐 밑에 단어가 좀 복잡하던데 그 측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보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뭐 촬영이 허용이 돼야겠네. 촬영이 그 과정 전체가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앱손에서 제대로 된 100장을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대신 10장을 잘라가지고 10장을 똑같이 잘라가지고 10장 두께를 쟀더니 그 1.17mm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걸 만약에 100장을 쟀다고 하면은 아마 그 지금 누가 댓글로 달아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11mm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1.17인 거죠. 1.17cm.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뭐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숫자도 거짓말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선관위의 기준을 봤을 때 이건 자동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계산을 했을 때
0.117mm가 나옵니다. 100장을 계산했기 때문에 100으로 나누었거든요, 두께를. 위에는 이제 입력을 다 한 거고요. 손으로 수 입력을 하는 건데 아래쪽은 자동으로 계산이 쫙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두께는 뭐냐? 0.1170인데 이걸 반올림 대충 하면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로 측정한 게 또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계산하는 건 훨씬 더 정밀하다. 왜냐하면 100장을 측정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 100장 단위로 또 나누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도 나옵니다. 무게. 무게는 여기는 10장을 잰 거기 때문에 10장 그대로 나누는 거, 이제 무게가 나온 거고요. 100장을 쟀으면 무게는 더 10배로 더 나오고, 이게 또 100장을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장당 무게는 1.58g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쟀을 때는 1.57인데, 이 정도면은 뭐, 저울의 어떤 그, 약간의 작은 오차, 이 정도면은 허용이 된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양산을 했으면 장당 2.64g이 나온 거죠? 작당 2.64 맞습니다. 2.64가 나왔고 전체 네. 100장이 264g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저울이 아마 저울이 고장 날 일은 없지만 저울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진짜 확실하다. 그 100장을 잰 게 확실하다. 그리고 264라는 그 숫자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맞다.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다면 사실 이런 건 사진 한 장으로 해결될 문제거든요. 저울을 그 투표지로 저울에 투표 올려놓고 사진. 네네. 네. 현성삼 변호사가 현장에 참가한 걸 보면 재는 순간 적었다고 하거든. 바로 옆에서. 뭐를 적죠? 바로 그 264g을. 아, 네네. 그렇게 현성삼 변호사가 참가한 길을 썼는데 재는 것을 바로 옆에 써가지고 그분 조에 아마 속한 모양이에요. 바로 이렇게 264g이기 네. 때문에 분명히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이게 너무 너무 무거워서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 지금 조금 우리가 네. 예상했던 것은 네. 위조 투표지가 제곱미터당 150g 모조지. 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양산을 해서 찾아낸 결과는 150g도 아니고 170g 모조지가 나온 거죠.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네.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그런 투표지가 수백만 장이 전국에 지금 투표함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덮거나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은닉하거나 인멸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평량입니다. 평량. 네, 평량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디고는 평량을 쭉 계산해 보니까 148.556이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인쇄를 한 다음에 낮장으로 다 프린트해가지고 100장을 또 겹친 다음에 100장의 두께를 재고 가로 세로 재고 무게 재고 해서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것의 평량은 뭐냐? 148.56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규격이 150평량이거든요. 150의 평량인데 실제로 이런 인쇄물을 측정해 보니까 148.56이 나왔다. 그럼 오차가 얼마가 되냐면 0.96%입니다. 0.96%면 정말 적은 오차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제록스로 이제 한 120모조지입니다. 근데 이건 더 정확합니다. 120모조지인데 119.89라는 평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차가 더 적습니다. 0.09%밖에 오차가 안 난다. 네, 이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관위 걸 이제 샘플로 한 거는 이거 제가 이제 저도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만 이건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그 정확하게 제일 충분한 샘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관위에서 그 인쇄하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 롤 용지에 똑같은 프린터로 100장을 만들었다. 그 100장을 정확하게 쟀다. 그랬다면은 이 오차가 훨씬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업계에서 말하는 4% 이내면 동일 규격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 규격 안에는 일단은 합격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앱손 프린터를 가지고 직접 이제 100장을 뽑아서 정확하게 무게를 쟀다고 하면은 이게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좀 잘라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그 제가 152.1이라고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뭐 10장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잰 거라서 조금 가위로 자를 때 삐뚤빼뚤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앱손 프린터로 직접 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회가 되면 서울에 있는 앱손 프린터로 직접 뽑아가지고 100장을 딱 무게를 재서 그 가로세로 다 측정해가지고 이걸 좀 더 오차를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그 평량은 103.67이 나왔습니다. 105조지인데 103.67이다 하면은 이것도 이제 오차 범위가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4 용지도 80에 해당하는 평량이고요. 이 A4 용지도 이제 다 무게를 쟀습니다. A4 용지를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10장을 겹쳐 가지고 돌돌돌 말아 가지고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재고 나중에 고무줄의 무게를 따로 재서 고무줄의 무게를 뺀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데 이거는 78.44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량이 80인데 78 나왔다. 아,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다, 예, 합격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문제의 재검표 때의 무게를 한번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께는 이제 뭐 추정입니다만. 인디고보다 더 두꺼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정말 이제 뭐 명암이나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명암을 어디 하나 이제 명암이 하나 있는데 명암을 재보면은 명암은 좀 두껍네요, 훨씬. 여기 이제 쏜소리님이 그 말씀하셨네요. 네. 170g이면은 백상지가 아니고 이건 판지입니다. 아, 화장지 네. 곽에나 사용되는 판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 정도 두껍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명암은 좀 두껍네요. 명암은 보니까 0.3mm가 나옵니다. 명암은 0.3mm인데 명암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두께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뭐 어쨌든 뭐 절반보다는 더 두꺼운데 어쨌든 이제 상당히 두껍다. 이렇게 보이고요. 명암이 0.3인데 0.18이다. 이 정도면은 이제 상당히 두꺼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갔을 때 너무 빳빳했다. 빳빳한 게 접히지 않은 것도 상당히 문제지만,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봐도, 이게 팔랑팔랑거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팔랑팔랑거려야 되는데, 팔랑팔랑거리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155조지인데요. 네. 이게 그 100모조지, 그리고 이거는 155조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팔랑팔랑팔랑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이제, 동시에 지금,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만지자마자,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다 해봤어요. 초등학교인 우리 아이들한테 해봤는데, 어떤 게 더 두껍니? 물어보면 다 맞춰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 누구나가 한번 만져보면 두께를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만져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수치로 기록을 남기고 뭐 조서에도 남기고 이걸 통해서 전체가 무효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계산을 쫙 해본 거고요. 이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저 양산을 해서는 장당 2.64g 그죠? 네네. 100장당 264g 정상은 네. 장당 1.58 네. 100장은 158 그래서 이제 뭐 거의 확실한 위조 투표지로 판결이 난 거죠. 네. 조재현 대법관이 그걸 받아들이죠. 이게 정리정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분 정도 글 남기신 분의 의견 좀 소개해 줄까요? 아, 네. 그럼 요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조금만 마무리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나오고요. 면적은 선관위가 이제 얘기한 그대로 이제 면적 계산한 거고 평량이 나옵니다. 평량. 평량이 자 보세요. 평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100이 나와야 됩니다. 100. 네, 여기 위에 빨간 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선관위가 원래 10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100.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170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4%가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넉넉하게 한 10%까지도 오차 범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오차가 70%입니다. 70%. 이거는, 예, 정말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 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아,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이렇게밖에 못했는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습도가 높으면 종이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다를 때, 비가 올 때 좀 측정을 해보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0.01 혹은 0.02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거 맞습니다. 습도에 따라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70%가 그때 안양시을 재검표 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개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 하셨습니까? 네, 이분 이제 밀도 네. 부분인데요. 아니 그 조금 길어질 거니까 먼저 이제 중간에 네. 의견 좀 들어보시죠. 여러분 보시면은 윤희민이님이 프린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00g 모조지와 150에서 170g 모조지 용지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냥 만져봐도 들어봐도 딱 차이 나는 정도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들어간 게 신의 한 수인데 사진을 못 찍은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KY 초이님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함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재검표장에서 투표지 낮장 한 장의 무게를 재가지고 그냥 2g 이상 나오면 모두 가짜로 분류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은 1.56g인데 4% 오차 생기면은 크게 잡아도 2g 이상 등급되는 투표지가 나오면 모두 가짜입니다. 조시원님이 이제 조금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제가 조금 잔소리를 하면은 야, 이 사람들아. 국민을 얼마나 바보 천치 그렇게 여겼으면은 그 100g짜리 종이를 써야 되는데 170g 종이를 쓰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170g 모조지가 전국에 수백만 장, 200만 장, 300만 장, 어떤 사람은 340만 장 정도로 추정하고 어떤 사람은 최소 220만 장 하니까 얼추 300만 장이 전국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 300만 장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126개국의 사전 이게 뭐죠? 재검표 대상 가운데서도 사전 투표지만 해당할 때 수백만 장이 아마 들어 있을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방송 들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조재현이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김명수가 덮을 수 있겠습니까? 조재현을 아꼈던 조재현 할아버지가 오면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김명수를 사랑했던 김명수 할배가 오면 덮어주겠습니까? 그건 못 덮습니다. 그걸 못 덮으니까 그거를 그냥 덮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만져만 봐도 보기만 봐도 너무 그냥 부담스러울 정도 두껍고 무거운데 그거를 무식하게 찍어가지고 수백만 장을 전국에 돌렸으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 말씀은 조슈아님하고 제가 이제 팀을 이뤄서 한 뭐 거의 2년 정도 이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2년이니까 돼가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진지하게. 해답이 뭐냐? 진실이 뭐냐? 모시모시처럼 그냥 엉뚱뚱땅으로 아 내가 보니까 뭐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떠들다가 이제 지금 그냥 아주 개망신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조갑제에 대한 여러분 영상 보셨죠? 사람들이 아주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거죠. 과학적 방법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신 분들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죽고 사는 문제고 생존 문제니까 진지하게 접근해서 따져 보니까 장당 그냥 1점
한 5g 정도 나가야 되는 투표지가 장당 2.6g이 나온 거가 이번에 양산을 해서 발견됐고, 100장을 재어보니까 158g이 나와야 되는데 264g이 나왔지 않습니까? 264g과 158g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딱 보기만 해도 1.6cm하고 1.1cm하고 1.6cm 차이인데 그대로 보이는 거죠. 조시아님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밀도입니다. 밀도. 네.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 부피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만, 밀도라는 것도 이제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밀도가 뭐냐면 여기 제가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 물이 있는데 물이 그 가로 세로가 1m다. 그 가로 세로 높이까지죠. 가로 세로 높이까지가 1m라고 하면 이게 그 천이 나옵니다. 무게가 천이 나옵니다. 천, 그, 킬로그램이 나온, 예, 천 킬로그램인가? 제가 이제 좀 규격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게 밀도가, 밀도의 수치는 물이 기준으로 1입니다, 1. 물은 밀도가 1이다. 물론 온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물을 기준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물은 1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종이는 밀도가 얼마냐? 물보다 약간 가볍다. 밀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종이가 뭐 좀 가볍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무거운 게 종입니다. 이렇게 겹겹으로 이제 두껍게 이제 뭉쳐 있으면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간다. 어떻게 보면은 나무를 압착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밀도가 종이마다 다 다릅니다. 종이마다 다 달라서 이 밀도를 측정하면은 또 다른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밀도를 정리를 한 이제 그 분이 계셔가지고 이걸 이제 참고로 가져왔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종이에 대한 종이 밀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 740 정도로 내려가면 750 아래로 내려가면은 중국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제 그 꽉 압축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밀도가 낮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무게인데 좀 더 두꺼워진다. 꽉 누르지를 못해서 이제 그렇게 네, 꽉 누르지 못하니까 좀 두꺼워진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밀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 밀도는 각 회사마다 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뭐 평량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는 건데 이 밀도 부분에서도 체크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회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지에서 나온 밀크포트 같은 경우는 저걸 입방미트라고 하죠. 네네. 입방미트당 955kg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고밀도 집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상당한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포토용지입니다. 포토용지. 그러니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더 잘 아시겠구나. 옛날 필름 카메라 가지고 인화한 인화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두껍죠? 두껍고도 무겁습니다. 왜냐면 예. 이 종이가 오래 가야 되니까 뭐 10년이든 뭐 20년이든 오래오래 가지 않습니까? 아주 튼튼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꽉 누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껍고 또 무겁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뭐 밀크 80g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딱 봐도 그냥 이제 좀 오래 못 가고 잘 구겨지고 뭐 그런 종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잉크젯 프린터에서 프린트를 하면 고화질로 프린트를 하면 뒤로 다 번져요. 그 정도로 얇습니다. 뭐 좀 종이가 약하다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래쪽 부분에 중국산들이 좀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뭐 다이소에서 파는 게 다 싸구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다이소에서 중국산 제품을 파는 걸 주고 보면은 밀도가 상당히 낮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참, 예를 들면 여기 태국산도 있네요. 태국산. 태국산도 이제 뭐 별로 기술이 안 좋은가 봅니다. 이게 밀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꽉 눌러주는 기술이 부족하다.
뭐 기술은 있는데 일부러 안 누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뭐 중국이나 태국 이런 어떤 그런 국가에서 이제 밀도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많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마쳤고 이거는 이제 노트북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엑셀 파일을 스마트폰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넣고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100, 200, 264, 23 이 가로 세로 길이랑 장수 요것만 딱 입력하면 끝나거든요.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하면 되게끔 제가 이걸 이제 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를도 제가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는 어렵고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올린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망점 분석인데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망점 분석은 이때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이 뭐 걸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망점 분석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그 상단의 가운데 그 노트북과 USB 현미경 두 개를 쓰면은 가능하고 오른쪽에 우 상단에 있는 것처럼 LCD 모니터가 현미경으로 일체가 되어 있는 거 이걸 사면은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 사용하기는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다. 가격은 좀 나가지만 충분히 이제 사용하는 거는 훨씬 좀 심플해질 수 있다. 꼭 전기 꼭꼭 켜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 이 두 가지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이제 공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효지 두 개가 필요하겠죠. 일단 그 앱손 프린터로 된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관이가 가져온 거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왼쪽에 거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좀 화면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고요. 투표지는 이렇게 두 장이 있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여 청약 투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관위가 연습용으로 뽑은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일단 볼 거는 전체적인 이제 그 인쇄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망점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때까지는 뭐 모니터 위에 있는 이 그 현미경을 확대한 것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USB 현미경이 어떤 식으로 투표지를 이렇게 보는 건지 이런 걸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지를 놓고 바닥에 놓고 요거 이 USB 현미경인데요. 요렇게 이거는 이제 램프가 불이 켜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확대를 할 때는 어두우니까 확대를 할수록 또 빛도 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빛도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 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램프를 켜면 이렇게 밝아지면서 근데 조슈아님 그거 하니까 네. 진짜 근사하게 보이네요. 아, 네. 이거 뭐 진짜 하는 시연 장면은 거의 처음 네. 같은데. 네. 이렇게 투표용지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 뭐 대단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3만 원짜리인데 3만 원, 4만 원짜리인데 좀 더 고가로 가면은 조금 더 세련된 현미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로 해도 뭐 전혀 성능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활용을 할 때는 조금 더 고가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그래도 폼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걸 사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요걸 똑같이 두 개를 놓는 거죠. 투표지는 이렇게 두 개 놓고 제가 노트북 위에 올려놨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거지 책상 위에 놔도 됩니다. 책상 위에 잘 놓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못 만지게 한다. 괜찮습니다. 투표용지를 안 만져도 됩니다. 투표용지 잘 놓으십시오 하고 우리는 투표용지 안 만지겠다. 네 아니 너무 이제 쪼잔하게 하니까요. 투표용지 그러면 안 만질게 우리는. 아니 안 만지자 더러워서 안 만지겠다. 원금 찰련해 주겠다 이야기네. 네, 그래서 이렇게
투표용지를 우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위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이제 검찰도 움직이지 않고 대법관들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국민들이 각성해가지고 우리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움직이지. 이 망점 분석 이런 기계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를 여러분 이 기계 갖고가 뭐 5분이면 그냥 무슨 진짜 했는지 가짜인지 금세 드러나는 거죠. 조재현 씨 잘 보세요. 이런 기계 가지고 무슨 쓸데없이 그냥 개표수 가짜 투표 하루 종일 세지 말고 그냥 그 USB 이거 뭐라고 했죠? USB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네. 네, USB 현미경 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청진기 되듯이 딱 되면 그냥 끝납니다. 네, 이게 망점을 보시면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일단 QR코드를 보고서 왼쪽처럼 빨간색, 뭐 파란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지저분하게 점들이 따다다다닥 그 주변에 이렇게 흩어진 게 보이면 한눈에 알겠죠, 이거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위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근처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점들 같은 게 있는 게 한번 보십시오. 보면 없으면 이거 위조인 겁니다. 왼쪽이 진본, 오른쪽이 위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사전코드, 사전투표의 QR코드는 반드시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된 투표용지에 기표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사전투표지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처럼 깨끗한 겁니다. 이것은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초점을 조금 더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QR코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관리관 보장을 USB 현미경은 휴대폰 연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휴대폰 연결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네. 리익메오님께서 USB 현미경 휴대폰을 연결해 사용도 가능합니다. 현장에 휴대폰 연결해 대법관 눈에 바로 가져다 보여줍시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면은 이렇게 참 우리가 힘을 합쳐야죠. 다. 그 거대한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휴대폰 예. 확대한 사진을 바로 화면 캡처도 가능합니다. 아, 이게 참 예. 좋은 아이디어네. 다음번에 조슈아님이 이걸 휴대폰 연결해 캡처하는 것도 보여주시면 좋겠네. 네, 네. 이게 그 보니까 USB 현미경에 휴대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젠더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네, 휴대폰 어플을 깔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을 켜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휴대폰은 다 들고 가니까 휴대폰 여분으로 이제 가져갔는지 아니면 본인 거하고 옆에 사람 거 해가지고 바로 꼽아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예, 노트북 들고 간다고 또 노트북 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노트북을 3대 들고 갔습니다. 인터넷 연수 재검표 때. 그래서 노트북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노트북 3대인데 재검표 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노트북 그냥 들고 가도 되고 만약에 노트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얼마든지 뭐 방법들은 다 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도 이제 그 우리 한승천 전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대신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아니, 조슈아님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검찰 수사관 해야 될 일도 다 해놨죠. 지금 저 대법관이 또 어리버리 하시는 것 같으니까 또 이것도 다 조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제시하고 네. 세금 먹는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투표관리관 도장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관리관 도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빨간색 파란색 이게 빨간색 도장임에도 불구하고 파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게. 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이게 정상이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망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은색 빨간색, 또 노란색도 약간 있고 한데요. 이 점들이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패턴이 있고 규칙적이다. 오른쪽에는 아무리 봐도 규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점이 있으면 이건 인쇄인 겁니다. 인쇄 망점.
네, 인쇄 망점이라고. 직진 점이 네. 인쇄 망점이 있다. 네. 네, 왼쪽은 예, 프린트로 출력된 그런 기표 도장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인쇄된 기표 도장인데, 오른쪽처럼 보이, 대부분 오른쪽처럼 보일 겁니다.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네. 네, 그럼 그냥 그 장소에서 그냥, 그냥 재판 중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 쇼를 하는 겁니다. 쇼를. 가짜 투표지 세고, 그 다음 밤 새는 것처럼 폼 잡고, 아, 국민들 함께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투표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위 상단 청인을 보겠습니다. 청인 여기 위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모난 청인 네모난 빨간 도장 청인을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고요. 왼쪽은 그리고 검은색 점이 있습니다. 검은색 점. 근데 검은색 점들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 멋대로 찍혀 있고요. 여기는 보면은 검은색 점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없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볼까요? 아주 규칙적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점도 예. 규칙적으로 있고 이게 각도가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은색은 약간 기울어진 걸로 이렇게 점들이 딱 찍혀 있는데 점들이 딱딱딱딱딱딱딱딱 점이 있죠 점. 점이 예. 점이 크면은 검은색이 진하고요. 점이 작으면 검은색이 연합니다. 예. 지금 빨간색도 있습니다. 빨간색도 빨간색 점이 커서 덮어버릴 정도로 크면은 100% 빨강색이고요. 빨강색이 점이 점점 작은 것은 이렇게 저기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작은 것들은 연한 빨강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인쇄기는 이런 식으로 색깔의 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인쇄 장비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인쇄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좀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고 기왕이면 또 이걸 직접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그 많이 연습을 하고 많이 이제 이걸 볼수록 현장에서 그 좀 더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자신감이 훨씬 붙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까 네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걸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큰 소리를 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최사님이 네. 화면으로는 안 보이는데 보이게 할 수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지금 화면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이제 좀 제가 그냥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상당히 자, 탐구심이 많으신 분. 네, 왼쪽 거는 이렇게 점들이 있죠. 검은색이 있습니다. 근데 얼룩덜룩하고 얼룩덜룩하고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 없습니다. 예, 검은색이 어디 있으면 어디 있고 이런 규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 멋대로 나오는 겁니다. 왜 제 멋대로 나오냐면 프린터 헤드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뿌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줄이 맞을 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예. 또 종이에 바로 스며들기 때문에 규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오른쪽에 정상적인 투표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청인이. 네,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자, 그리고 비정상, 가짜, 이제 인쇄된 투표지, 그 불법 투표 용지는 이렇게 생겼다. 그 검은색 있잖아. 검은색이 여기 있죠? 화면이 안 나온다는데. 화면이요? 예, 네, 여러분 저는 화면이 잘 나오는데 왜 여러분한테 안 나오죠? 아, 맞다. 참 이게 박사님한테는 안 나오고 제가 이걸 이제 잘 나오는데 아니 그 박사님이 보시는 아이패드에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주 잘 나오는데 네 저기 왜 안 보인다고 하죠? 저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잠깐만요. 우리는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지금 막 데모가 일어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제가 그러면은 아 바실리아의 자세히 보입니다. 네 아 이걸 죄송합니다. 제가 와요 왔다 갔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 파일은 이제 그 제가 바로 공박사님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오늘 총 카메라가 4대가 돌아가가지고 이 카메라 연결하느라 머리가 아파서 원활하게 공병호 TV에서도 잘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점 이제 상당히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바실라 TV 여기 킹 제임스님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박사님 네. 방송 보면 선거용지 바느질하는 선관위 대법관 기절하겠습니다. 아, 째고 받고 다시 째고 손가락 찌르고. 아 저기 이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저기 그러면 방법을 지금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시 없네요. 조금만 기다리시죠. 한번 네. 보이는 방법으로.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잠깐 화면은 조금 이제 어긋날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이제 조슈아님이 조금 수선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 4.15 총선은 진짜 너무나 거칠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도 뭐 이만저만 조작이 아니고 결국은 뭐 그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가지고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자기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투표지 실물 투표지하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하고 다 달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투표함을 갈아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갈아치워가지고 지금 이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게 잡혔죠. 100g 투표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170g 투표지를 사용해가지고 그게 이제 양산을에서 측정이 된 겁니다. 100장이 264g이 나온 겁니다. 100장이 264g이 나와가지고 이제 됐습니까? 네, 이거를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 현재로서는 예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박사님하고 제 얼굴이 이중으로 나오는데 예. 지금 관계 없어요. 네, 그래도 이게 더 좋은가? 다음번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게 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카메라가 너무 여러 대라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까이 확대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어떻게 하지? QR코드 잠깐 다시 보시죠, 뭐. 그냥. 금방금방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번 더 보여주세요. QR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꽃, 정상 투표지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점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표면이 이제 좀 이제 우둘토둘한데, 이거는 그 위조를 하면서, 우둘투둘한 거는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 색깔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녹색 그리고 위조된 거를 보면은 그런 게 없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 게 조금씩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 인쇄될 때 망점이 뭐 뭉개진다, 망점이 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위쪽을 보면 또 빨간색이 또 있어요. 자세히 안 보이는데요. 빨간색하고 예.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게 QR코드라든지 줄 같은 거 그냥 검은색 줄 하나 이런 데서도 가끔씩 보인다. 왜 어떤 그 글자 한 그 글자의 받침만 색깔이 다 뭐 빨갛더라 노랗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그 구주화 변호사님 있잖아요. 그분 경자에 이영자가 다 빨간색이 나왔다.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망점이 깨지는 인쇄에서만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다음은 이제 투표 관리관 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애도 나오시고 투표 관리관 도장은 예. 옥면 일동할 때 옥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투표 관리관 도장을 보십니다. 네. 옥면 일동인가 하는데. 네. 네. 옥자인데요. 똑같은 옥자인데, 얘가 예. 이렇게 한번. 왼쪽은 프린트로 출력된 아주 지저분하네요. 네. 요렇게 지금 옥자가 지저분하죠. 이렇게 예.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지저분하다. 근데, 규칙성이 일단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인쇄된 거. 예. 여기 보시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빨간색 도장인 줄 알았는데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잉크젯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검은색 점만 보면은요. 검은색이 딱딱딱딱
그 순서대로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돼 있는데, 뭐 이건 세로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 이렇게 점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딱딱딱 그 위치에 가다가 점들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 진한 색과 연한 색을 그 구별을 할 때 인쇄는 이 망점이라는 이 크기를 조절해서 이제 그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단방에 이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한번 인쇄 한번 보여주시죠. 인쇄 조금만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쇄 전문가님 말씀을 따르면은 프린트는 그 잉크를 분사하는 방식이지만 인쇄는 그렇게 찍는답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조슈아님 말씀하니까 찢은 것은 크게 찍고 그다음 옅은 것은 작게 찍고 그렇게 아마 색을 아마 구현하는 모양이죠. 아름답죠. 이게 인쇄 망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투표지가 뭐 거의 대부분 재검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투표함 자체를 갈아버린 겁니다. 원래 찍은 거 다 없애버리고 소각하고. 예. 계속해 네. 주시죠.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청인을 좀 보시면 청인. 여기 보시면 이제 네모난 도장이 청인입니다. 네모난 도장. 네모난 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수구할 때 이응입니다. 연수구할 때 이응. 예, 보시면은, 예, 여기도 이제 검은색이 있긴 있는데, 규칙적으로 규칙성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보시면은. 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도 있고요. 예, 빨간색인데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는 거 이게 정상이다. 예,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가짜. 인쇄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짜로. 예, 가짜. 예. 예. 아까 똑같죠. 예. 검은색 점들이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바둑판 모양으로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찍으니까. 네. 빨간색이 연해지는 부분, 테두리는 연하잖아요. 예, 연해지는 부분은 빨간색의 점이 작아진다, 이렇게. 작아진다. 예, 검은색도 점이 작아집니다. 작아져서 작아집니다. 연한 색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 눈으로. 오늘 지금 예. 이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은 조재현 대법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이렇게 달라들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USB 현미경 얼마짜리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제가 3만 얼마에 구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만 얼마짜리 USB 현미경 한 대하고 그걸 컴퓨터에 연결하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에 연결한 그 장치를 조재현 대법관 이번 저 영등포구에 갖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분에 3분 정도만 재검표 투표함에서 나오는 투표지를 일단 USB 현미경에 붙여 보시면은 그게 프린트물인지 아니면 인쇄물인지를 판가름하게 되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5분 안에 재검표 끝내기, 10분 안에 재검표 끝내기, 길어도 30분 안에 재검표 끝내기 방법을 이렇게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인쇄 망점 방법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손쉽게 진짜 투표지하고 가짜 투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투표지하고 진짜 투표지를 제대로 구분도 하지 않고 합쳐가지고 투표지 수를 세는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냐 이야기죠. 예. 다시 또 조슈아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천사님 백호님이 네. 이야기하셨네요.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케빈 백님이 USB 현미경 하나 사서 선물로 조재현 대법관에게 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것도 괜찮네요. 그냥 아예.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재보시죠.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시계가 10시 32분을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 제가 뭐 한번 좀 재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는 해야겠죠? 준비는 이렇게.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네. 재검표 마친 데 얼마 시간 걸리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지금 32분인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되면 예, 0.16이 나오네요. 0.16.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예, 이거 위조입니다. 위조. 예, 0.16. 자, 하나 확인했고요. 자, 예. 다음에는 이제 저울입니다. 저울. 여기 지금 선이 건드려가지고 약간만 건드려도 이제 이게 오류가 나버리니까
너무 민감해가지고. 자, 저울 재겠습니다. 이렇게. 네, 책상이 좀 좁아가지고요, 잠깐만요. 네, 2.25g 지금 예, 나오고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유롭게 해도 됩니다. 네, 그럼 시간 충분하고요. 잠깐, 예. 예.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이게끔 조금 위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수평이 안 맞아도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아하. 너무 민감해가지고, 예, 2.25g 맞습니다. 자, 이렇게 쟀고, 무게 쟀고요. 무게는 그 100개 단위로 재면 더 정확합니다. 예. 예. 100개 단위로 재면 더 정확하니까,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슈아님은 이제 아주 간편하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이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놀랍도록 정확하죠. 226g. 정확하게 100배가 나오고 있죠. 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게는 쟀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예. 다 끝났습니다. 한 네. 5분도 안 걸렸겠네요. 아니, 이제 저 두께를 좀 재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예. 예. 두께는, 아까 이제 한 장 두께는 쟀지만,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관이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로, 세로의 높이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재면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0점 조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항상 0점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누르고, 제로를 한번 누르고요. 네. 뭐 이렇게 여유롭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다 이제, 충분히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거는 한 사람이 재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좀 여러 명이 좀 도와줘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높이를 재면은 150.75 나옵니다. 지금 자세하게 예, 숫자가 예, 지금 150.75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150.75 네. 예. 150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의 이제, 들쑥날쑥한 것도 약간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리고 150.75, 그리고, 가로는, 이게 기울어지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예, 예, 최대한, 수평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74 나옵니다. 지금, 예. 이게 왜 빛이 잘 안 보이지? 잠깐만요. 아, 세게 눌러야 되는데, 예. 100.28. 예, 100.28. 네. 두께도 재야 되는데요. 두께는, 가급적이면 좀 두께가 좀 작은데, 이제, 실제 진짜 투표지는 쭈글쭈글하니까 양쪽이 부풀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딱 재면 되겠고요. 좀 꽉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면 쭈글쭈글한 거라든지 공기라든지 요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꽉 눌러주면 어느 정도 눌러도 더 이상은 줄어지지 않습니다. 이렇죠. 잰 다음에 제가 이걸 잠그겠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잠금 장치로 잠궈서, 그러면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16.85. 네. 예. 이렇게 재면은 끝났습니다. 예. 망점 분석 시간은 따로 하겠고요. 지금 36분입니다. 36분. 그래서. 36분 걸렸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32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4분. 36분이니까 4분 걸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네. 조슈아님이 USB 현미경, 현미경이 아니고 처음에 뭘 썼죠? 아, 그러니까 저기 그 두께 게이지, 두께 게이지, 네, 두께 게이지로 한 장을 쟀고요. 예. 그다음에 저울 가지고 무게를 쟀습니다. 100장 무게를 쟀고요. 네. 그다음에 캘리퍼스 사용하셨죠? 예, 캘리퍼스. 네, 캘리퍼스 가지고 가로 세로 두께 다 쟀습니다. 가로 세로 두께 재 가지고 네. 그거 하는데 5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4분 정도 걸렸고요. 네, 5분이 안 걸렸습니다. 감정하고 무슨 일장기 가지고 무슨 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무슨 럭비공 기표인 기표지 가지고 받아들이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딱 그냥
변론이 끝나고 나서 재검표가 시작되면은 투표함 가서 나오면은 그 가운데 10장 정도 선택해가지고 이 절차를 딱 따르면은 그냥 5분 안에 그냥 위조했는지 아닌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국민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아주 10분 안에 초간편 재검표 진행법, 초간편 가짜 투표지 변별법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망점 분석하는 거는요. 이것도 뭐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만, 뭐 그냥 QR코드 보고요. QR코드 위치를 찾아서, QR코드 위치를 찾아서 QR코드를 동일 위치에 놓고,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사진 찍어도 됩니다. 스마트폰이면 예. 캡쳐도 되고, 다음, 사전투표 관리관. 처음에 QR코드를 두 개 비교하시고, 네. 사전투표 관리관. 관리관 도장을 비교해 보시고. 네, 그리고, 착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의령이다. 정의령이다 하면은 정의령의 정. 여기도 똑같은 위치로 정의령의 정. 자, 이렇게 놓고, 각도는 뭐, 조금 달라도 상관없습니다만, 각도까지 맞추면 좋겠죠. 이게 사진 딱 찍고, 이거는 다 이제 그 선거무효의 증거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청인도 좀 기왕이면, 청인도 이렇게, 이게 연수구을이라는 글자기 때문에 여를 하겠습니다. 여. 예. 연수구을의 여. 받침까지는 안 나오네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진 딱 찍고. 예.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2, 3분이면 되겠네. 네. 뭐 잘해봐야 10분이면 뭐. 인쇄 망점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끝납니다. 그냥 무게 그다음 무슨 뭐 다 결정되겠네. 그리고 그 기왕이면 저는 이런 걸 추천을 합니다. 그 투표지가 이제 각 투표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투표소마다 한 장씩 뽑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더욱 확실할 수 있겠죠. 샘플을 여러 개에서 추출을 하면.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은 더 이제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 더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다. 아주 쉽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엑셀 파일 요것도 제가 다 이제 그 공유를 할 테니까 이걸 가지고도 정말 쉽게 확인이 된다 이런 거로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슈아님이 이 방송을 전혀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 뭐 3분 다이제스트. 네. 이렇게 해서 딱 그 부분만 사람들이 딱 보실 수 있도록 네. 기구를 가지고 이거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 기구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게 네, 실제 기구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네. 1단계, 2단계 뭐 하시고 네. 사람들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해서 딱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딱 간단한 요약을 해주시죠. 네. 그냥 제가 이 영상을 박사님께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영상으로 나오게끔 제가 하면은 좀 예. 빠를 것 같은데요. 영상은 박사님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가짜 예. 투표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울이고요. 저울 그리고 이거는 두께 측정기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제 캘리퍼스로도 잴 수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두께에만 특화되어 있는 두께 게이지, 그리고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노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캘리퍼스는 가로, 세로, 그리고 두께를 재는 데 이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USB 현미경이 있고, 노트북에 지금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각각 재는 걸 바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게를 이제 먼저 재고요. 여기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한 장을 올려놔도 되고 100장을 올려놓으면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께 게이지로 두께를 딱 잽니다. 0.16.
이거 위조입니다. 예, 위조입니다. 무게에서도 위조라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두께를 잴 때는, 캘리퍼스로 두께를 잴 때는, 이렇게 좀, 한 장으로 잴 때는 종이가 휘기 때문에 한 장으로 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그 가로를 먼저 재보고요. 가로를 이렇게 딱 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고정을 하겠습니다. 고정을 딱 하면은 이 고정은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네. 자, 100.77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네. 제가 지금 고정을 눌러야 되는데 손이 좀 부족한데요.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쟀는데 어쨌든 150.93 나왔습니다. 예. 150.94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께를 재야 되는데요. 두께는 이제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두께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좀 옆에 협조자가 있으면 또 정확하고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16.67. 잠깐만요. 잠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네. 16.76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쟀고요. 이렇게 하면은 재는 게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잰 걸 네. 가지고 엑셀 표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엑셀 표는 조금 이따 보여 드리고요. 망점을 보겠습니다. 망점. 이렇게 네. 망점을 이렇게 USB 현미경을 두 개를 꼽은 상태에서 QR코드 확인. 예. 네, QR코드 그다음에? 확인. 하고요. 예, 네, 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예. 같은 위치에 하면 더 좋겠죠, 기왕이면. 네, 예. 옥면 위치인데요. 예, 네, 이렇게 또 찰칵 찍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도 하나 넣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민경욱의 경. 또 더 찰칵 찍고, 그 다음에 네. 뭐 청인도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죠. 청인도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해서, 오래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진 딱 찍으면 끝납니다. 요거는 네. 이제 대신, 사진을 찍고서는 사진을 좀 자세하게 확대를 할 필요는 있겠죠.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확연히 눈으로 차이가 나니까, 대법관도 옆에서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라고 해서 다 같이 보면은 내 눈이 고장이 나지 않은 이상은 이게 뭐 위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다음으로는 엑셀 파일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엑셀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측정했던 거 이제 선관위는 백모조지라고 주장을 하니까 100이라고 쓰고요. 무게 여기다가 무게 입력하고요. 두께 입력하고 가로 길이 소수점 아까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소수점 입력하고 세로 높이 입력하고 몇 장을 잰 건지 장수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다 쭉 6개를 입력을 하면 밑에 자동으로 쭉 계산이 되면서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게 계산이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이거 아마 5분 정도 안 걸린 것 같은데 4, 5분 정도면은 끝날 일이고요. 이걸 좀 약간 여유 있게 여러 투표소에 있는 걸 샘플로 뭐 몇 장씩 빼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투표소에 5분, 뭐 다른 투표소도 한 세네 군데도 한다고 치면은 넉넉 잡아서 20분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러면은 다양한 투표소에 여러 샘플을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비들은 원래 대법원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예.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측정을 잘 했더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증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원고가 증명하라고 하니까 원고 책임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뭐 준비를 해가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네. 자, 어쨌든 참 우리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식인 뭐 수십만 명 정도 해야 될 몫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아주 길어야 30분, 뭐 대략 한 10분 안에
가짜 투표지를 찾아내는, 그래서 재검표의 결과를 그냥 찾아내는 그 방법을 대법관들과 원고 측 변호인단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주 낱낱이 그렇게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반듯한 나라가 되는데 힘을 좀 대주셔서는 고맙겠습니다. 오늘 조시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내일 8일날, 내일이 한성준님 8시에 또 모시는 거죠? 아, 네네. 예. 네, 맞습니다. 내일 준비하도록 8시에 또 하겠습니다. 한성준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